친구들의 리딩 버디 니콜이에요. 이상하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보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흐릿하지? 친구들은 니콜 잘 보여요? 아무래도 안경을 써야 하나 봐요. 우리 친구들 안과에 가본 적 있어요? 안경점은요? 시력검사 해봤어요? 안경을 맞추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보기로 해요. 나와라! Words! 오늘의 책은 Getting Glasses예요.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을까요? 안경을 맞추려면 안과나 안경원에 가야 해요. 그곳에서 시력을 측정하는 분한테 시력 측정을 받아야 되죠. 안경, glasses, glasses, glasses. 시력 측정 의사, 검안사, optometrist, optometrist, optometrist. 시력 측정 검사를 받을 때는 렌즈를 꼈다 뺐다 하면서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측정을 해요. 렌즈, 수정체, lens, lens, lens. 오른쪽 눈, 왼쪽 눈을 가리면서 또렷하게 보이는지 흐릿하게 보이는지도 검사를 하죠. 가리다, cover, cover, cover. 또렷한, clear, clear, clear. 흐릿한, blurry, blurry, blurry. 그리고 두 눈 사이에 간격을 재기도 해요. 재다, 측정하다, measure, measure, measure. 거리, distance, distance, distance.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glasses, glasses, optometrist, optometrist. lens, lens, cover, cover, clear, clear, blurry, blurry, measure, measure, distance, distance. 자, 그럼 우리 함께 책 읽어봐요. Let's read the book. Okay, can you read the title of today's book? Getting Glasses. Get 하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뭐 받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주울 수도 있고, 뭔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게 Get이에요. Getting Glasses. Glasses는 안경이죠. 그러면 안경을 뭔가 갖는 거. 여기서는 안경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안경 맞추기 이런 제목입니다. You see cute glasses here? 여기 By Janine Scott. Janine Scott이라는 선생님이 이 책을 써주셨어요. 여기 우리 주인공 여자친구가 있어요. Now she's wearing a pair of glasses. 안경을 쓰고 있어요. And the glasses have red frames. 빨간색 테가 있고요. Oh, now I see. 여기 보니까 다양한 안경을 쓰고 있어요. Does she have all these glasses? No. 안경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경 사러 가면은 안경테가 내 얼굴에 맞고 이쁜지 써보죠. So she's trying on these different glasses. Different frames. 그렇죠. 안경테를 써보면서 지금 뭐가 나한테 이쁘나 하고 생각하고 있네요. So which one do you think is the best? 뭐가 이 친구한테 제일 잘 어울려요? I think, well, the red ones looks good too. And this one. 여기 위에만 purple, 보라색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요것도 이쁜 것 같아요. 친구들 마음에 드는 태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 여자친구가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니코처럼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경을 맞출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보기로 해요. Getting glasses. Oh, so this is her mom. 엄마랑 같이 갔나 봐요. They're trying different frames. 뭔가 안경테를 여러 가지 써보고 재밌어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Now, oh, she's doing this. 이거 뭐예요, 우리 친구들? This is what you do when you can't see things far away. 뭔가 멀리 있는 거 잘 안 볼 때 우리
이렇게 하죠. So, she's talking about her story. 자기 얘기를 해요. Last week, 지난주에요. My mom thought, 엄마가 생각하셨는데, we should see if I needed glasses. 내가 if는요, 뭐뭐 한지 안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경이 필요한지 안한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엄마가 생각하신 거예요. 왜? I can see things that are near me. Near은 가까운 거죠.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여요. I have trouble. 문제가 있어요. Seeing things. 보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That are far away. 멀리 있는 걸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여요? 멀리 있는 거는 잘 안 보여. That's why she's doing this. 요러고 여자친구가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니까 엄마가 너 혹시 안경이 필요한 게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지금 엄마 손잡고 어디론가 갔어요. There are many, many glasses. 엄청 안경이 많은 곳으로 엄마랑 가게 됐네요. My mom took me to the eye doctor. Eye doctor, you know what a doctor is. Doctor은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죠. 근데 eye doctor은 눈에 관련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눈에 관련된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나 봐요. The eye doctor came to meet us.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만나러 나오셨죠. I looked around. 주변을 여자친구가 둘러봤더니 there were glasses everywhere. Everywhere은 여기저기 모든 곳에 그러니까 막 전체가 다 안경으로 막 도배돼 있듯이 한 거예요. Now, did you know? 친구들한테 정보를 알려줍니다. An eye doctor is called an optometrist. 이 눈에 관련된 의사 선생님을 우리가 optometrist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eye doctor, 뭐 nose doctor, ear doctor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optometrist라는 용어가 또 있다고 합니다. optometrist는요. 영국에서는 opticia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안과 선생님하고는 약간은 다른 느낌이고요. 친구들 검안사, 시력 측정을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안과 의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o she is the optometrist. She, 우리 여자친구가 met, 만난 검안사 선생님이에요. Now, the eye doctor checked what I could see without lenses. 친구들 혹시 안경 맞추러 또는 시력 검사 해본 친구들 있죠. 안경 맞추러 가면은요. 이렇게 렌즈 같은 거를 이렇게 안경에다 껴가지고 시력을 봐준단 말이에요. 이거 끼면은 잘 보이나? 요렇게 도수를 높이면 잘 보이나?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맨 눈으로 아무것도 끼지 않은 맨 눈으로 without lenses. 렌즈가 없이 what I could see.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She covered my right eye. 오른쪽 눈을 가리고요. I read the letter chart. Letter chart 이렇게 생긴 거 알죠? On top of the chart, you use big letters. And on the bottom of the chart, there are small, tiny letters.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글씨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막 C, Z, 여기가 뚫렸어요. 0, 1 이렇게 하는 거 해봤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눈 검사하는 차트를 letter chart, 글씨가 있으니까 letter chart라고 해요. So I read the letter chart. 오른쪽 눈을 가리고 읽었어요. The big letters at the top were clear. 그렇죠, 제일 위에 있는 그런 큰 글자들은 잘 보이겠죠. 근데 the little letters, 작은 글자들 at the bottom, 바닥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작은 글자들은 were blurry. Blurry는 우리 친구들 흐릿한 거를 우리가 blurry라고 해요. 그래서 안경 쓰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안경을 딱 벗으면 blurry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눈을 살짝 이렇게 눌렀다가 한 3초, 5초 눌렀다가 이렇게 딱 뜨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흐릿 이게 바로 blurry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흐릿, 시력이 안 좋으니까 흐릿하게 보였다. She covered my left eye. 이번에도 왼쪽 눈을 이번에는 이 optometrist 선생님이 딱 가리고 I read the letters again.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른쪽 눈, 왼쪽 눈 시력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리고 이렇게 한번 가려서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 안경이 없이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The eye doctor shined a special light into my eyes. 이 의사 선생님이요. 내 눈에다가 shine 했대요. shine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A special light, 특별한 불을 into my eyes. 눈 안에다가 빛을 이렇게 샥 비추는 거예요. She held the lens over my eyes.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눈 앞에 over. 눈 위에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눈 앞이죠. 여기다가 딱 대고 빛을 막 비춰보시는 거예요. 검사하시는 거죠. She measured. 측정도 했어요. 쟀어요. 뭐를? The distance, 거리, 간격을 재는 거예요. Between my pupils. Pupil은 우리 친구들 우리 눈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 제일 중앙에 까만 점 있죠. 이 눈동자 까만 점. 그 점을 우리가 pupil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pupil이랑 요쪽 pupil, 이 두 개의 pupil 사이에 간격을 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동공 두 개, 이 pupil 두 개 사이에 간격을 쟀다라는 겁니다. 이야, 안경 하나 저기 하러 갔는데 검사를 많이 많이 하는데 검사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요, 니콜과 함께 읽었던 부분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원어민 선생님 음성 따라서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Last week, my mom thought we should see if I needed glasses. I can see things that are near me. I have trouble seeing things that are far away. My mom took me to the eye doctor. The eye doctor came to meet us. I looked around. There were glasses everywhere. Did you know? An eye doctor is called an optometrist. The eye doctor checked what I could see without lenses. She covered my right eye. I read the letter chart. The big letters at the top were clear. The little letters at the bottom were blurry. She covered my left eye. I read the letters again. The eye doctor shined a special light into my eyes. She held a lens over my eyes. She measured the distance between my pupils. Are you ready? Number one, I have trouble things that are far away. 이 친구는요, 지금 멀리 있는 거를 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멀리 있는 걸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 Seeing. I have trouble seeing things that are far away.
Number two, there were everywhere. 이 친구가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뭐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안경들이요. Glasses. There were glasses everywhere. Number three, the eye doctor, my right eye.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이 친구의 오른쪽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리셨죠. 가렸다. Covered. The eye doctor covered my right eye. Well done. 와, 우리 친구들 안경을 맞추려고 하니까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왠지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검사하는 거 무서워 이러는데 시력 검사하고 이런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아직 검사 끝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남아있는 검사 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우리 다음 시간 내용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